자,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 바로 눈꽃 여왕이었습니다. 저희가요, 예, 사실 여기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잖아요. 다 같이 모여가지고 1절 보다가 아 이건 얼굴로는 반가르면 안 된다. 다시 음악으로 가자. 그 열심히 노래를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. 아 이사벨 씨도 봤는데 모르겠어요. 봤는데 모르겠어요. 죄송해요. 멘붕 왔어요 이사벨 씨. 네, 제가 여기 기어 나가서까지 봤는데요. 분장 왜 이렇게 잘했어요? 네. 예술이야, 아트야 진짜. 너무 멋있어요. 가수분들은 네. 하관이랑 목 라인이 단단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머리로 그 부분이랑 옷을 다 가리셨어요. 턱선이랑 성대를. 네. 중요한 부분을 다 가렸다는 거죠. 네. 그 여러분들 다 스타싱어로 확신하는 거예요? 잠깐만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잘해요. 아니에요. 김종서 씨 아니라고요?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귀는 못 속여. 김종서 씨 락커니까. 저분은 전문 가수가 아닙니다. 네. 또 뭐예요? 저분, 네? 저분은? 저분은 김경호 팬클럽 회장입니다. 김종서 씨는 이제 프로가 아니라고 단정을 내리셨는데 만약 진짜 가수면은 네. 괜찮으시겠어요? 제가 은퇴해야죠. 새해 기사로서 아주 좋았습니다. 저희 그러면 오늘 김종서 씨 은퇴도 보는 거예요? 예, MBN 단독입니다. 예. 저는 초반에 네. 노래를 이제 제일 처음에 딱 부르실 때 아! 왁스 누나 아니야? 왁스. 네. 초반에는 약간 촉촉한 왁스 부르는 느낌이 나다가 네. 갑자기 고음을 지르는데 서문탁 씨가 나오는 거예요. 서문탁. 그러면서 아, 난 포기다. 아. 모르겠다. 감이 좋다고 보셨는데 벌써 포기하면 어떡합니까? 아니, 너무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진짜. 아니 근데 사실 저희 녹화가 지금 이런 시간이잖아요. 네네. 이런 시간에 첫 무대인데 지금 이 금지된 사랑의 높은 음을 선택했다는 거는 네.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지 않을까. 너무 어려운 노래였어요.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. 아마추어 친구. 더 헷갈려요. 나 모르겠어. 나 진짜 모르겠어. 아. 노래도 끝났는데 눈꽃 여왕님 지금 계속 손을 올리고 계셔야 되나요? 아, 진짜요? 아, 지금 저러다 거미줄 나가겠어요. 너무 스파이더맨 느낌인데. 어쨌든 열띤 공방 잘 알겠고요. 과연 눈꽃 여왕은 스타싱어가 맞을지 아니면 아트싱어일지 그 정체가 궁금한데 잠시 뒤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